안녕하세요.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콘텐츠 신간 연극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배우 편으로 대학로에서 엉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분들을 모셔봤는데요. 먼저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 연극과 배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당에서 성당이요? 성당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참 재밌다 그런 생각만 들었지 이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다가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포기를 했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부터 놀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포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좀 뭐 좀 해보겠다고 관광 영어 통역학과를 들어갔어요. 영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싶어서 동아리고 영어 동아리를 들어갔어. English Training이라고 ET. 근데 동아리에서 영어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 미녀와 야수에서 야수 역할을 맡았지.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 연극을 또 과축제로 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또 후크전작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연극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싫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항상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게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살면서 가장 재밌게 했던 게 무엇일까? 그랬더니 막 블라스트 대 피터 팬 이러면서 그래서 연극을 해야겠다 그래서 밥 먹어서 연극을 시작을 했죠.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싫고 규칙적으로 살고 이런 거 너무 싫어서 연극하는 거 너무 좋다면서 연극 시작했는데 제가 회사 친구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긴 시간 일하고 저는 저 선생님 얘기 말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원래 전공이 영어 관광 외국어학부 영어과를 나왔어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용인으로 뭐 집이 쫓아 망해서 이사를 왔죠. 와서 삼성 땡버랜드에 취직을 해서 한 2년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제가 춤을 좋아해서 사내에서 경연대회 같은 게 있으면 안무 따서 그룹 만들어서 경연에서 입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주말 알바하는 친구가 선생님 뮤지컬 한번 해보시라고 뮤지컬이 뭐야? 뭐 하는 건데 아니 나 그래도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거래요. 뭐 입시를 보러 갔죠 덜컥. 교수님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질문이 영어과 나왔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독서를 시작했는 거예요. 그런 한참 욕을 하시더니 노래 듣는 좀 하나? 이랬어요. 먹으니까 깨는 거. 네, 저 노래 되게 잘해요. 이랬더니 해봐 이러면서 연필을 딱 놓으시고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니 불렸어요. 지니. 지니? 지니! 너 없는 동안! 덜컥 붙은 거죠, 그게. 그래서 연극을 시작하게 됐죠. 일단 두 분에게 지금 연극이랑 아, 빗소리를 좀 풀자면 엄청 멋진 단어를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도착하기 전에 문득 딱 떠오른 게 나한테 연극은 베프예요. 영국과 나와서 영어로 오랜 벗, 친구 왕규 배우님은? 저는 탐구잖아요. 계속 알아가고 계속 볼을 닦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연극을 해서 그나마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나의 탐구 생활과 베스트 브랜드 그런 연극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동시대를 뭐 표현을 해야 된다 의식을 가져야 된다 표현을 할 줄 알아 이런 식이었는데 그건 어떤 장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나
나는 그냥 연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같이 추고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누군가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신세계처럼 뭔가 신문고처럼 뭔가 잘못된 걸 알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동시대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연극도 있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걸 참 잘 얘기하고 싶은데 연령대 불문하고 그리고 성별 불문하고 어떤 성을 가졌건 다양성 그리고 친숙함 그리고 쉬움 조금 쉬움 쉼 말고 쉬움 선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극은 누가 보라고 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연극이 되게 어렵잖아요. 뭔가 보러 가기도 조금 그렇고 연극하면 좀 되게 진지할 것 같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연극을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딱 인터뷰하는 날인데 언니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시영아 너 연극 11월달에 하는 거는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데리고 가서 봐도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답을 봐도 되지 하고 얼버무리는 내 자신이 이게 왜 얼버무려져야 되지? 내가 정말 자신 있고 재밌게 하고 있고 좋은 작품이라는 거 알고 있는 내가 언니 당연히 보러 와도 되지라고 왜 말을 못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쉬운 그게 참 걸리더라고요. 진이 너 없는 동안 제가 두 분 활동하시는 걸 봤을 때는 무대랑 영상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두 장르의 어떤 배우로서 활동하면서 차이점은 어떤지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어디서든 뭐 드라마, 영화, 시프, 연극 이렇게 봤을 때 어디서든 다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하는데 어떤 전달체가 다른 것 뿐이죠. 카메라 앞에서 무대에서 한다든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연기를 하는데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연기술, 화법 이런 건 좀 달라요. 근데 그것도 경험이라서 그런 것만 다르고 어디서든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광규 배우님은 어떠세요? 매체를 한 지 1년 반 됐나? 했다고도 하면 안 되지. 이제 날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공부 중이에요. 다른 거야. 아직 적응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요새 그래서 잘 안 보던 TV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예전에는 뭐 작은 역할도 지금 한 장 조금씩 다니는 거고 쭉더라고 한마디 한번 시스템을 잘 보는 중이에요. 근데 이건 뭐 연극 무대에서 연극 배우로서 쓰는 그것도 항상 공부 중이지만 근데 그건 있어. 이쪽을 공부하니까 이쪽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나든다라는 말은 조금 오바 같아요. 공부 중이에요. 네, 두 분이 생각하는 잘하는 연기는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요. 잘하는 연기를 제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봐주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왕규 선배님 어떠세요? 잘 이해를 했느냐 그리고 정확하게 하느냐 이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이 작품 속에서의 역할이 무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듣는 거. 내가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계속 들어서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잘못하면 작품보다 자기 역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역할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맞지 않는 것들을 옷을 입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관계성이 모르는 상대 배우하고의 관계성.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게 잘하는 연기라고 생각을 해요. 공연을 잘하는 것과 연기를 잘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공연을 잘하는 배우가 관객한테 잘 가닿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그 작품 안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해내고 튀지 않게 이 작품의 이야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배우가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된 거. 전체를 고민하는 배우가 잘하는 배우인가? 지난날 어떤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는데 난 얼마나 나에 대해서만 고민했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나도 어렸을 때 나도 그랬고 맨날 연출이랑 싸우고 그랬었어 그러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건 잘 들을수록 다음 작품이 쭉쭉쭉쭉 늘어요 잘 듣겠습니다 어떤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는데 네, 다음은 극단 신세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질문인데 극단 신세계 하면 바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북소리.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북소리. 그럼 시영 배우님은요? 저는 신세계 너무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사적으로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내 친구들 있는 곳? 순화하지 않으면요? 내 새끼들.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영 배우님의 키워드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북소리. 아까 신문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신문고 하면 너무 계속 억울한 고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말하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강인함이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생길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노래 근데 그렇게 뭐 물론 강한 작품들도 많이 하고 색깔이 강하기도 한데 여기 강하게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하죠. 제가 뭐라고 네. 이제 이 인터뷰에 약간 핵심 키워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생존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예술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너무 슬픈 현실인데 연극 배우가 연극만 하고 살 수 없어요. 연극 배우가 가진 끼들이 넘쳐나는데 그걸 가지고 이것만 하고 살기 너무 아까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선택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생존하고 싶으면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멘탈이 좋아야 돼요. 어딜 가나 상처받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계속 현실에 부딪히는 게 너무 너무 싫잖아요. 제 주변에 선배님들 중에 결혼하시고 애도 있고 분위기 공연을 엄청 열심히 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후배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애체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데 저녁에 공연이 딱 끝나면 중장실에서 꽁꽁 싸매고 어디를 급하게 가세요. 핸드폰을 보면서 대리운전을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걸 왜 안쓰럽게 생각하고 슬프게 생각하지? 살아가는 방법인데 어떤 것도 선택하든 멘탈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연극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살아남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정말 연극 배우로 살아야겠다라는 연극 배우로만 살아야겠다, 연극만 해서 살아야겠다 힘들죠.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고 작품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안 하고. 그래서 연극 배우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연극 배우로 살아남는 거라는 거지. 그러려면 진짜 인내와 끈기로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연극이라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서포트 잡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선택한 삶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 끈을 놓지 않고 예지를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정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버텨줄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인 게 있으면 나는 바뀌지만 주객이 전도되지만 않는다면 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20, 30대 때 어떤 이런 비슷한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20, 30대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좀 괜찮은 친구입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20, 30대는 작품도 별로 없었고 그래도 1년에 세 작품 정도 많이 했는데 운이 좋았어. 연극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내 연극할 거잖아. 연극판에서 살면 돼.
아르바이트를 딴 걸 하는 것보다 무대 스텝 아르바이트 하는 게 좀 좋지.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연극을 보러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배우한테 한 10배 줘. 그리고 연극을 보러 다니는 것보다 무대 스텝으로라도 참여를 하는 게 연극 보러 다니는 것보다 한 10배 좋아. 그리고 스텝으로 하는 것보다 단역이라도 출연을 하는 게 그거의 10배 좋아. 연기력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작품 전체를 꿰을 줄 알아. 그러니까 연극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극판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해내면.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건 운. 오늘 기다려.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옛날 감사하게 연기 쪽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얘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소중하게 자신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돈 엄청 중요하죠. 돈 진짜 중요해요. 삶의 질이 달라요. 그렇다고 물질주의는 아니지만 자기가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있어서 마음 편히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이지. 이런 것도 많죠. 친구들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고 자존심을 잃었고 이렇게 방금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진 않아요. 힘든다는 생각도 그러면은 어쨌든 연극 배우로서 생존을 하려면은 어떤 작품의 캐스팅이 돼야 되잖아요. 오디션에 합격을 하거나. 두 분의 캐스팅과 오디션의 꿀팁이 있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전날에 잠을 잘 자라? 네! 잠 잘 자고 가면 돼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실수, 영화, 드라마, 연극 뭐 어떤 거는 오디션을 보게 되면 열 번 보면 한 번 될까 말까요. 아, 난 너무 떨어졌지. 가 아니라, 다음번은 어떻게 보지? 내가 줄곧 이 스타일을 했으면, 아우, 인사라도 바꿔보자. 인사라도 각인시켜보자. 아, 이번엔 이 대사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이 캐릭터 말고, 이 캐릭터 끊임없이 자기 캐릭터를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요. 오디션장에 가면, 당신 나 처음 보지. 나도 당신 처음 봐. 그럼 난,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당신은 나를, 내가 뭐 틀리든 실수하든, 내 맘대로 하는데 모르잖아. 이걸 내가 잘해볼게 라고 접근해요. 나도 배워야겠다. 저희는 이제 한 10년에 가까워지는 아직은 신생에 가까운 젊은 극단으로 많이 불리는데 연극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극단이기도 하잖아요. 백수광고가. 그리고 백수광고에 오래 계시기도 했고 그랬을 때 그 극단 시스템 자체가 저도 극단에 있으면서 와 이거 오래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백수광고랑 함께 해보시면서 백수광고의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많지. 모든 극단은 문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문제는 있지만 나쁜 짓은 안 해. 공정하고 투명해. 그게 오래 갈 수 있었던 방법인가. 시영 배우님은 프리랜서로 엄청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좋은 점은 다양한 극단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다. 운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할 수 있었던 감사함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소속감이죠. 둘 다가 있어서 운이 좋아. 그런 소속감이 좀 부러울 때가 있죠. 추가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극단 소속과 프리랜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국립극단 시즌 단원을 해봤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큰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단원은 또 어떠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 올해까지죠. 작년과 올해 이렇게 2년을 하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좀 많이 눈이 커진 것 같은 느낌? 국립극단은 큰 극단이잖아요. 그래도 배우들이 너무 가보고 싶고 하는 그런 극단에 제가 갈 수 있었던 것도 영광이고 근데 지금 뭐 기후 위기와 예술, 과학과 예술 이런 것처럼 아, 좀 독특한 그리고 지금 시대까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의식적인 것도 너무 좋고 좋았어요. 친해진 사람들도 겁나 와서 들어갔어. 이 시즌 단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회가 없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들어갔거든. 근데 안 들어갔어도 누가 불렀겠더라고. 시즌 단원 외에도 캐스팅을 하는데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 전으로 된 친구들 국립 오디션 봐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다양성이 중요해. 그러면 여러 명의 연출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성이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열려있다라는 공연 예술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한마디?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 내가 재밌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건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고 이 일을 재밌어해야 하는 마음가짐. 그게 재밌어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봤던 마지막 대사가 갑자기 떠올라요. 자기 길을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분명히 다칠 거예요. 진짜 힘들고 세상을 원망하게 될 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기회가 있어요. 올 거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건강하십시오. 연극하는 사람이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콘텐츠 신간 연극 7번째 배우 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요. 다음 편이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콘텐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